오늘 하루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제52회 전국 남녀 종별 펜싱 선수권 대회가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오늘 개막돼 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대회는 남녀 180개 팀 1,400여 명이 참가해 각 종목별로 기량을 겨루면서 올해 아시안게임과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이어갑니다. 달성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는 오늘 논공읍에서 각급 기관장들과 유치추진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800메가와트 규모의 달성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달 대우건설, 덕평에너지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유치추진위는 앞으로 이 사업이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시 봉덕동 고산골의 한 보리밭에 나왔는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보리배기 체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리밭은 봉덕삼동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것으로 벌써 5년째 이렇게 보리배기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농촌 생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벌레도 많았고 좀 싫었는데 책에서 배운 대로 하니까 재미있어요. 오늘 수확한 보리는 전통 방식으로 탈곡해 관내 경로단과 주민센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오늘 현역 입영 대상자 부모들을 초청해 병무 홍보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행사에서 입영 대상자 부모들에게 신병훈련에서부터 전역까지의 군복무를 자세히 안내하고 자녀들이 당당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격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오늘 동구 효목동의 주거취약지역에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환경 탓에 집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집수리를 도와줬습니다. 동네 한바퀴 정유기였습니다.